오, 갔습니다. 문자. 아니, 굿나잇과 잔이를 같이 보내는 건 뭐죠? 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. 여자들이 제일 싫어해요. 관심 없으면 나가라는 거죠. 자, 일단 반응 한번 보시죠. 이거 봐봐, 이거 봐봐. 잔이 하니까 당황하죠. 요가를 이 밤에 안 잔 거죠. 그렇죠. 자고 있어 또 안 잔 거죠. 안 잔 거죠. 잔 거 같은데? 안 잔 겁니다. 아, 깬다 깨. 기상캐스터예요? 날씨 왜 얘기하는 거죠? 저분도 생각이 있을 겁니다.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나왔습니다. 주말의 영화 이모지 엄청 큰 거. 아, 요새 영화 재밌는 것도 많은데 심지어 AR 이모지도 완전 잘생겼어요. 잘생겼어요. 내 스타일이야. 오, 포토샵 했나? 오, 왜 이렇게 잘생겼어? 자, 반응 나오죠? 반응 나오나요? 나오나요? 자, 나왔습니다. 나왔습니다. 아, 이건 진짜 명장면이다. 이, 뭐야, 이거 딱 불꽃 빵. 어? 자, 이거 느린 화면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. 입꼬리가 저 정도 올라갔다는 거는 이거 완전히 반한 거거든요. 문자 보면서 이렇게 입꼬리가 쫙 올라가잖아요. 하트 뿅뿅 누르서 나오나요? 자, 구장을 옮겼어요. 이제 지원군 부른 거죠? 어떤 선수 나올까요? 대박! 자, 저 뭐죠? 다짜고짜 사귀었죠. 저 친구 이야기 조금만 더 하면 결혼하라고 할 그런 각이에요. 내가 보기에는 이 친구 지금 관심 없어요. 지금 니네들끼리 만나든 말든지 관심 1도 없어. 아이돌 같다는 말이 나와. 야, 너! 와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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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니, 자리가 무슨 아이돌이라 하잖아요. 돌 스톤. 스톤. 봐봐, 킷도 하나잖아요. 안 웃는 거지. 이게 웃겨? AR 이모지는 웃고 있는데 실제로 안 웃는 거죠. 말이 안 되는 거지, 이건.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얘는 관심이 없어. 관심이야. 장난해? 야! 질문 내가 하는 아니 아니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아니 질문 말해야 할 거 아니야. 아니 좀 참으시고. 왜 네가 질문을 왜 내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.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저분은 완전히 자기 세상에 빠진 사람이에요. 자, 보시죠. 자 갑니다. 와, 아, 그렇죠. 나왔다. 사이다를 아주 들이키셨네요.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렇게 하다가는 돌아야 되기 딱 좋죠. 그렇죠. 반응 한번 보시죠. 자, 반응. 자, 이거 보세요.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. 표정 썩어 갑니다. 아, 이렇게 친구 사이 갈라지나요? 그런 거죠. 아, 이 남자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. 사회생활이냐 썸이냐, 썸이냐 사회생활이냐. 아, 인생 최대의 난제입니다. 지금 부장님 윙크도 받았거든요. 어, 안 돼요. 저거 안 돼요. 자, 저 써먹었었죠. 어, 친동생도 아니고 사촌동생? 사촌동생 10명이어도 안 돼. 이거 안 돼요. 큰일 날 뻔했죠. 그렇죠, 다른 이유를 찾아야죠. 저 미쳤나? 미친 거 맞네.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? 내일 사표 내야 돼. 어? 받아냈어요.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. 아~ 얘가 사회생활을 좀 해봤네. 대단합니다. 이거 망했어요. 아, 이건 날씨 핑계도 못 대죠. 스크린 가세요. 퇴근하시죠. 장모 썸이고 나발이고 그냥 사회생활 하세요. 오! 받아냈습니다. 지능적인 플레이. 이거예요. 이렇게 하면 득점 인정. 이야, 부장님도 인정. 부장님 입가에 미소가 올라갔습니다. 와우, 이 장면 슬로우로 천천히 보실까요? 이 정도면 썸과 부장님의 사랑 둘 다 잡았죠. 아, 두 마리 토끼 다 잡았습니다. 아, 안 봐도 이제 네, 잘하시네요. 자, 이제 우리 본 게임으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? 아직 답장이 오지 않은 상태예요. 지금 답답하죠. 아, 아니 답장 빨리빨리 좀 해요. 아까운 시간 지나가고 있는데. 이러면 남자도 오해하지 않아요? 그렇죠.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죠. 빨리 보내라고.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이모지? 진짜 같은 이모지까지? 같은 이모지? 난 너와 같은 이모지 보내고. AR 이모지로 감정표현 확실히 하네요. 이럴 때 아니면 이거 언제 씁니까? 이 남자 표정 봐봐. 엄청 좋아하잖아요. 끝났습니다. 노래가 절로 나오네요. 이거 됐습니다. 됐어요. 자, 저희는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번엔 또 다른 썸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캐스터 이모지 해설의 S9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
갤럭시 S9 천자 분홍. 여기 패션님 휴대폰 뭐 쓰시죠? 아 저는 저 지금 갤럭시 S9 쓰는데 지금 추천을 하면 추천인과 구매자 모두 커피 쿠폰을 준대요. 추천인은 AKG 헤드폰을 5,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준다는데요. 그럼 같이 가보시나요? 네 좋아요. 주차장에서? 만나? 주차장 만나. 띵고.